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발걸음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입니다. 조지아 의원 대표단이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하르키이우 지역입니다. 하르키이우에선 대규모 폭격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16세에서 17세 청소년들까지도 징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전투 중 전사한 러시아군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10대 전사자가 확인되었던 겁니다. 리시찬스크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정유 공장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파괴된 모습이 보입니다. 돈바스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으로 인해 러시아군 트럭이 완파된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이곳은 마리우폴의 동안 지역인데요. 모든 건물이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마리우폴의 체첸군입니다. 이때는 건물 안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격을 하고 있던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은 없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의 아저프스탈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진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501 해병대대는 ATGM을 통해 러시아 T-72 탱크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카모프 52 공격 헬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의 진격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러 반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친러 반군은 한 박격포를 노획했습니다. 근데 이 박격포가 폴란드산 박격포입니다. 서방세계의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상원의원인 콘스탄지 코사치프는 미국의 몽골에 생물학 연구소를 지으려고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 연구소는 러시아가 개전을 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 호주, 독일, 폴란드의 4국 연합 구조대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돕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위해 활동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민병대의 게릴라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러시아 수송대입니다. 이들은 피해를 줄이고자 트럭에 장갑판을 더 씌우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보리스 존스 총리의 영국 고위 관료 10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러시아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크렘린은 폴란드가 서부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고위급 관료들은 방송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이 완수되었다며 군대를 철수한다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점점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던 제8군 부사령관 블라디미르 프롤로프 소장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전사했습니다. 8번째 장성 사망자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에 미그 21 전투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총 27대의 미그 21 전투기입니다. 루마니아는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헬기 48대 구매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러시아의 가스 및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